모두들 덜하입니다. 웹툰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데 간접적인 네. 영향이 있는 뉴스입니다. 우리 항상 이런 거 다루고 있죠, 여러분들. 인앱결제 네.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 우리와 관련이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네. 5월 9일에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 단체가 있어요. 네네. 여기 있는 보이는 다섯 개 플랫폼이 모여 있는 곳인데 멜론, 지니, 뭐 벅스는 많이 아시고 바이브와 플로가 있군요. 네. 이런 곳들과 이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이라는 것을 이제 개정을 했었어요. 이제 그게 통과가 돼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어딘가에서 음악을 틀면 네. 자연스럽게 아티스트에게 돈이 가게 만드는 네. 그런 거잖아요.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노래방에서 노래하면 얼마 가고 그쵸. 뭐 어디서 가게에서 틀면 얼마 가고 이런 걸 만든 것이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인 건데 네. 그거를 개정했다는 거죠. 근데 이 음악 서비스 보통 이런 거 나오면 네. 서비스 하는 분들이 좀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낼 때가 많은데 이번에는 환영했습니다. 개정을 환영한다. 누가요? 이 업체들이요? 네, 업체들이. 그래서 음악 산업의 안정화를 희망한다라고 네네. 말했는데 보통 그러면 이제 창작자 협회나 이런 것들도 반대를 하잖아요. 그죠, 그죠. 서로 이제 대립각이 세우니까. 보통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환영을 했어요. 웬일이지? 여기서도 잘했다라고 했어요. 무슨 일이길래? 이게 뭐냐면 음원 사용료를 정산할 때 기준을 되는 매출액을 잡잖아요. 네. 이 매출액에서 인앱결제 의무화에 따른 인앱결제 수수료를 제외하는 거. 어허. 네. 그럼 뭐가 되냐면 매출액이 줄어드는 게 찍히잖아요. 네. 이러면 세금을 덜 냅니다. 아. 네. 이게 되게 커요. 그렇겠네. 네. 근데 이게 수수료보다는 당연히 수수료를 더 많이 낼 테니까 네네네. 수수료보다는 작겠죠. 네네, 그렇죠. 근데 너도 이거 양보하고 우리도 이거 양보할 테니까 이걸로 타협을 일단 보자. 라고 정부랑 그 민간단체에서 합의를 본 거예요. 네네네. 되게 힘든 일을 해낸 겁니다. 요거는 꽤 우리가 관심 가지고 볼 만한 방향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번 규정은 22년 6월부터 24년 5월까지 내년 5월까지 서비스 된 음원 사용료에 한시적으로 일단 해보자. 테스트를 해보고 한 번 더 해볼까? 아니면 개정을 할까라고 논의를 하기로 네네네. 합의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인앱결제가 의무화됐으니까 갑자기 30% 15% 이게 생긴 거잖아요. 너무 많은 그러니까 구글과 애플에 너무 많은 수수료를 줘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확 올라버리니까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소비자 부담이 커지지 않게 우리가 이거 매출에서 산정 안 시키고 세금을 줄여줄 테니까 실질적인 감면 혜택을 줄 테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이거를 가격 올리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자. 여러분 말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수료가 생겨서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음악을 들으려는 우리 유저들, 리스너들, 우리들이 돈을 더 내야 되는 경우가 많죠. 많아도 보통 그렇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보통 그런데 여기서는 업체들이 가격 안 올릴게. 그럼 우리 손해잖아. 근데 그 대신 세금을 덜 낼게.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똔똔 될 수 있게 맞춘 거예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약간 지금 업체와 창작자와 관이 약간 같이 이렇게 짝짝꿍 한 거죠. 네. 이게 계산을 해봤거든요. 대충. 네. 그 세무사분한테 여쭤봐서 대충 계산을 해봤는데 약간 손해입니다 이쪽이 업체가 네 업체가 약간 손해입니다. 네네네. 근데 그래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관이랑 합의를 했으니까. 네. 되게 모범적인 사례라고 보여져요.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 피해를 일단 막는데 최소화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정부에서 밝혔고 좋다. 네. 이게 저는 항상 이 문제를 소비자 주권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네.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컨텐츠를 감상하는데. 기기 안에서도 똑같은 콘텐츠 감상이 가능해요. 내가 유튜브로 듣든 뭘로 듣든 똑같은데 네. 내가 결제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소비자 주권에 반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웹툰이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웹툰이 모바일 웹으로 보든 모바일 앱으로 보든 같은 콘텐츠를 보게 돼요. 그렇죠. 근데 모바일 웹으로 볼 때와 모바일 앱으로 볼 때 결제하는 가격이 다릅니다. 그렇죠.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이상한 거죠. 네, 이런 문제 제기가 필요한 건데 일단은 그걸 지금 막을 수 없으니까 이건 오래 걸리니까 네네네. 지금 정부에서 그리고 이 음악단체들에서 타협안을 만들어서 합의를 보고 일단 우리가 이렇게 버텨보자 그다음에 그동안 시간을 벌어놓고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다른 대안을 만들어보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좀 심플하게 얘기하면 구글과 애플을 각각의 업체들이나 아티스트들이 개별적으로 상대하는 그림이 아니고 국가가 상대하는 개념으로 가는 그쵸,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세금을 가지고 아무튼 이걸 보충해 주는 거니까 결국은 그 거대한 국가적 기업과 상대할 거면 급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국가가 상대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가 상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과정에서 일단은 창작자들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반가운 얘기고요. 제심준님 박리담회하고 좀 다르고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죠. 플러스 마이너스. 네. 네. 일부 세제 혜택을 주는 거여서 그러니까 매출액이 100만 원이면 원래 네. 세금이 40만 원이라고 쳐요. 네. 그러면 80만 원일 때 내야 되는 세율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세율 구간을 조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돈을 더 내고 듣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주고 업체도 너무 크게 손해보지 않아도 되게 해주고 대신에 세금을 가지고 한다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아무튼 구글과 애플은 그쵸. 대한민국 정부와 싸우게 된다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보조금을 직접 주는 것보다 되게 스마트한 해결책을 내는 것 같아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웹툰 쪽에도 도입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나 하고 지금 저 연구를 좀 해보고 있는데 3대5 가격에서 연구를 해보고 있는데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네. 네, 너무 다양하게 결제를 하고 있어서 이건 스마트폰 하나로 거의 대부분의 결제가 일어나니까. 네네네. 근데 웹툰은 다양하게 결제가 일어나는 방법들이 많다 보니까 네, 조금 영업 비밀들이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도 조금 있고. 네. 일단 경제 주체 종류가 많아가지고. 여기서. 네, 맞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옆 동네의 해결책을 본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인앱 결제 수수료 논의가 이어지고는 있는데 음흠. 일단은 이렇다는 해결책을 낸 건 아니에요. 이것도 네네네. 일단은 미봉책이고 일단 시간을 벌어보자에 가깝고요. 그래서 이번 설례가 이제 이런 다양한 콘텐츠 업계들이 이 구글에서 애플에서 도입하는 일단 일방적인 수수료를 어떤 식으로 풀어낼지에 대해서 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네네.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